있어요. 우리 이모,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랑분 계세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힘들다. 근데 잘 이겨내왔다. 잘 견뎌내왔다. 근데 잘 견디고 잘 이겨내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혹시 딸이 있을까요? 아니요, 딸 없어요. 딸은 없고 아들 있어요? 네네.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 이모가 조금 근심이 조금 든다 소리가 나와요. 아들이 하나? 둘? 아들 둘. 네. 아들 둘인데 하나는 그래도 지 단돌이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응? 지 단돌이랑 뭐 근사하게 하지는 않아도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지 단돌이는 해요. 근데 하나는 지 단돌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돌이 못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애를 먹이거나 힘겹게 하는 건 아직은 아닌데 우리 첫째 아들이 직장이 있어요? 예, 지금 카페 다니고 있어요. 카페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첫째 아들이 좀 약해요, 그게. 뭐 자기 그거 하는 거 건사하는 게좀 약한데 둘째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일단 둘째 아들은 그래도 강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밀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자기가 뭐를 이제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 단돌이라든지 지 앞가림이라든지 이건 될 겁니다. 갔다 오면.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조금 애를 먹였어요? 엄청 먹이죠. 그죠? 지금도. 애 먹인 자식이 조금 나중에는 조금 효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효도할 일은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뒤바뀌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 첫째 아들이요. 네. 13살 지나고 네. 14살 이후로부터 조금 애를 좀 많이 먹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시기 때. 그때부터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애 먹이기 시작해서 17, 18딱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안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작은 아들 그렇지, 힘들죠. 작은 아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17, 18 넘어가면서 엄마가 참 뭐냐면은 걱정도 많이 하고 이 아들 이거 인간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군대 갔잖아요. 네. 군대 가고 얘가 25, 26 때까지 참잘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뭐냐면은 좀 정신도 좀 차리는 격이고 지 앞가림은 좀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성향이요. 이게 성향이 우리 첫째 아들은요. 강직한 부분에 밀고 나갈 힘이 약해요. 좀 약간 술에 술탄 듯 물에 못탄 듯. 좀 약간 흐리멍텅한 거 있거든요. 근데 둘째 놈은요. 되게 강해요. 이 주장이라든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되게 강해요. 하고 치워야 되거든요, 얘는요.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이요, 정신만 딱 차리면요, 지껏 찾아요. 그게 안 되는 놈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둘째 놈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제가 첫째 아들이 걱정이다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둘째는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이 좀 더, 오히려 군대 가 있는 게좀 마음이 내려놔질 겁니다. 근데 우리 첫째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조금 못 찾고 있는 격이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자리 찾는 게 힘들어요. 자리 잡는 게 힘들고 내후년이 되면 자기 직장이라든지 자기 자리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조금 엄마가 자식 근심이 같이 들어 있어요. 들어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또 안정될 시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요 시기만 참잘 넘기면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힘겹게 힘겹게 잘 넘겨놓은 왔는데 우리 이모가 사는 것이 항상 도돌림표 같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물론 자식을 키우다 보니 혼자서 힘들게 키우다 보니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원래 첫째, 그 뭐지, 전 남편을 두고도, 전 남편도 가정 역할이 안 됐거든요. 가장 역할이잖아요. 가장의 역할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모가 지금 혹시 만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남자를 다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남자의 복이 없어요. 남자지, 그 뭐지, 뭐, 왜 그러잖아요.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재혼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자
를 만나가지고 남자들이 조금 든든한 버팀목이 남자들이 버팀목이 돼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게 약해요. 오로지 내 힘으로 일구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사람 때문에도 힘들게 지나오라 그랬고 인간의 고통도 좀 들어있으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족발집에 실장으로 족발집의 실장.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좀 시끄러워요. 지금 직장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시끄럽다 소리 자꾸. 그 직장 자체가 시끄럽다 소리 나. 아니요, 그 가게는 좀 우산에서 알아주는 가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사장님이 대하는 직원한테 대하는 이런 거는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시끄럽지가 않은데, 또 여자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 또안 맞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왜 그런 그 것도 직장 자체가 좀 시끄럽대요. 네네 예, 직장 자체가 뭐 사장이 나빠서 뭐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직장 자체가 시끄럽다 네네 예 그래요. 좀 맞아요. 네 직장 자체가 시끄럽고 또 별난 년이 하나 있어. 아 맞아요. 말을 자꾸 만들고 여기서 가서 이 말하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네네네 난네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 가서 또네 편이야 이러고 말을 자꾸 옮겨 다니는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빼야 돼. 근데 그게 사장님이 그게 안 되세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못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빼야지 이게 돌아가는 게 조금 덜 힘든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이모도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이모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자체가 시끄럽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내 가게를 차린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차린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3, 4년 정도 되게 되면은 내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있어요. 내 가게, 뭐, 내 업, 이런 게 3, 4년 뒤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직장 생활, 월급 받는 생활, 이거는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전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게 없다 그러면 올해는 금전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 실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돈 관리, 돈 거래 절대로 잘 하셔야 된다. 돈 거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투자라든지요,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렇게만 지나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남자의 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하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강 좀 살피셔야 돼요. 건강이 작년부터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요. 여기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 팔꿈치도 아프고 자꾸 관절이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내 건강 운때가 작년부터 건강 운때가 처져 있는 격이고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대서 뭐큰 이름진 병이나 악한 병 중에 걸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을 자꾸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격이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관절 같은 거좀 조심을 하시고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친정 모친 계세요? 친정 모친이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을까요? 그죠? 친정에 근심이 들어 있는데 남동기 남자 형제를 두고 근심이 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친 자체가 아들에 대한 갈망, 애착이 또 강해 보여요. 둘이에요? 근데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 해요. 그죠? 친정에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 한다 그래. 차지가 장남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딸들이 아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 집에 아들이 차지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장남 역할도 결혼을 안 했어요. 둘다안 했어요. 그죠? 결혼을 뭐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면 가정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도 못하고 딸들이 이 집엔 아들 역할하게 됐네. 사람은 착한데, 사람은 착한데. 엄마가 결혼을 못 시켜서 걱정이 많으시구나.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가 끼고 사시려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착이 그래요. 강하세요. 말은 결혼시켜야 되고,
빨리 짝을 지어야지 내가 눈 감아도 편하게 눈 감지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별나. 내가 딸이긴 하지 우리 엄마를 보고 있으면 너무 별나. 사람은 좋은데 뭐라 해야 되나. 며느리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힘들어. 아직까지도 뭐 어린애 다루듯이 아들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에휴, 가슴에 품고 가시겠다. 돌아가실 때 자식을 가슴에 품고 가겠다고. 걱정을 품고 가겠다고. 그래서 남동기의 걱정이 우환이 근심이 많다. 응. 엄마를 봐도 걱정이고. 남자 형제를 봐, 남자 남동기를 들을 바로 또 걱정이고. 지금 딱 그래요. 응. 근데 이 집안이 친정 집안이 잘안 풀려요, 엄마. 딸들도 있지만 딸도 둘이에요? 제 위에 언니 둘, 이렇게 세 명이죠. 세 명. 언니 포함해서 그러면 세 명. 이게 뭐냐면 오남매잖아요, 그러면. 이 오남매가 다안 풀려. 잘안 풀려. 우리 언니들도 사는 게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정 부리가 우리 같은 이런 부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신을 누가 모셨었어요? 외할머니가 그죠? 모셨어요. 그죠? 이 신의 부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엄마는 믿으려 들지도 않아. 뭔가 공을 들이거나 엎드리질 않아. 그러니 이 집에 신명바람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자손의 우환 근심이 많단 말입니다. 신의 벌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조금 무당이 돼야 돼서가 아니라 좀 엎드리고 빌고 공을 들이고 신의 바람을 좀 잠재우고 살았다면 자식에 대한 근심이 조금 덜할 텐데 당신 인생살이는 고달팠다 하더라도 자식의 바람은 좀 잠재웠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시다 보니 내가 눈 감는 날까지도 자식 걱정, 자식 우환, 자식 잘 되는 꼴못 보고 돌아가시겠어. 그게 벌이야. 그리고 우리 이모도 가물이 많단 말이야. 가물이라는 이런 기운들.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모가 신의 바람이 일찍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많이 듣긴 했지만 내 스스로도 느낀 것도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몸도 아파지고 누워졌던 격도 있었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하면서 그렇게 힘든 고통도 지나왔고, 그 바람을 우리 이모도 우리 엄마와 똑같이 맞고 있어. 맞고 있는데 우리 엄마와 똑같이 모른 척하고, 등한시하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아들이 바람이 지다 보니 내가 힘들 때는 몰랐다가 우리 아들내미들이 바람이 지다 보니 또 이런 데 가서 조금 매달려도 본 것도 있어 보여요. 제가 틀렸어요? 너무 잘 맞아요. 응. 그쵸? 내가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놈의 아들내미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진짜 애를 먹이기 시작하고 저놈들이 인간 안 될까 싶어서 이런 데 가가지고 매달려도 보고 해도 보고 했는데 별반 틀릴 거 없더라 소리가 나와. 우리 이모 생각에. 그런데 그 덕에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 명은 있고 살았으니. 그게 덕인 줄 아세요. 알겠죠? 그리고 둘째, 그래서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그렇고, 일 가물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댁으로는요, 시댁으로는 산을 잘못 건드리고, 산소 이장을 다 해버렸어요. 산을 잘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는 친가죠.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우리 시가도 인간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답게, 평범하게, 인간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가장 노릇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시가야. 그게 산벌이야. 그러니 양단부리에 하나는 친가는 삼내 버리고 외가는 신의 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부리가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아이들도 마음 잡고 뜻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살아가지지 않겠나라는 소리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모가 뭐 천인이 천마라고 많이 만말한다 하더라도 막 들을 양반은 아니고 내 마음이 띵게지 듣는 양반이긴 한데 조금은 조금 작게 되든 크게 되든 조금 빌고 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팔자 펴라고 내 팔자 펴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뭐 제대로 된 방법을 찾자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는 돈이죠. 그죠? 근데 이 신령님들이 뭐 큰돈 들여서 제대로 뭐 크게 한다고 그래서 큰걸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성신껏 내 성의껏 작게라도 빌고 가고 하나 요거 해가지고 요거 조금 빌어물로 해서 요거 좀 받아서 득을 쌓고 득을 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요것도 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득을 쌓고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비는 거를 여기서 와도 되나요? 네 오셔도 돼요. 뭐 초하루 정성이 오셔도 제가 여기 근처 되고 살기 때문에. 초하루 때 돼서 뭐 오셔도 되고 뭐 이제 그 뭐지 초하루 때 와가지고 공수도 받고 제가 오시게 되면 그냥 보겠습니까? 축원 덕담 해드리고 축원 덕담 해드리면은 한달 요번 달 요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요거 좀 생기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생기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달한달한달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가면 1년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다가도 또 빌어야 될 시기가 있으면 요번에는 조금 산지를 좀 지냅시다 아니면 요번에 칠성에 조금 빕시다 그러면 작은 정성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상을 차려서 좀 빌기도 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 이모는 그렇게 성기고 가셔야 돼요 그렇대서 무당한테 맹신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 부빌 때가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 인간한테 부비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한테 조금 머리 조아리고 비비고 빌고 사셔야지 아이들이 바람이 잠재워진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진정에 그래서 우환이 드는 데는 그런 거고 시댁에 우환이 드는 데는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뭐 고관절 우리 자궈신경통 고관절 요거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 쓰지도 않고 이렇게 딱 맞추시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 솔직히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다쳐서 전역을 하거든요. 네네. 오늘 부대장님한테 문자를 받은 다음 달쯤 돼서 올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지금 밖에 있는 동생이 갑자기 가자 해서 따라 왔는데 뭐 거기 뭐그뭐 이상한 데다 이러고 따라 왔는데 제가 이런 거 많이 보러 가거든요. 많이 보러 가고 또 재보고 뭐 모시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한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예, 어떻게 딱 사람 앉히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 동생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것 아유, 그래요? 같아요. 네네. 아, 저도 예, 제가 감사하네요. 얘기 좀 자주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아들내미는 다쳤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정도까지는 예, 그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근데 치료는 조금 길 겁니다. 치료는 길 거고 그게 뭐냐면 관절이라든지 근육이 다쳐서 좀 치료가 좀길 거예요. 길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치료는 다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휴대폰 조심시키세요.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 사행성 게임 같은 거 있죠. 얘는요, 노름에 빠지거나 사행성 게임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인생 말아까요. 그것만 조심하면요, 얘는 정신 차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군대에서 그걸 했어요. 너무 제가 이 말씀 다못 들,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군대 간지 지금 이제 6개월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또 학창 시절에 사춘기 때문에 자살 시도도 몇번 했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로 해서 있다가 이제 손가락도 다친 거는 잔이가 안 나오지만 선천적으로 좀 귀가 안 좋아서 뭐 이것저것 이제 전역을 한다 했어요. 근데 그 가자마자 그래 그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쓰는 예 부대폰으로 몇 백을 해가지고 이게 중단될까요? 얘는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째는요, 애가 나빠서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애는 성심은요, 바른 아이입니다. 착해요, 또. 근데 얘가요, 뭐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 홀렸나? 뭐 덮였나? 맞아요. 멀쩡해요, 평소 때는. 저는 가가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그렇게 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에 씌인 듯이 덮인 듯이 이게 많아요. 뭐에 눈이 확 돌아가고 갑자기 애가 변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확 돌아와요. 그게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타고난 성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걸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연락을 한번 따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